말도 안 되는데. 삼촌 뽀뽀.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우와. 자, 집을 보러 가는데 최악의 기상 상황입니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와, 와, 쏟아진다, 쏟아져. 이건 거의 뭐 폭풍은. 와. 자, 제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자 니키 콜랑스입니다. 지금 제주 날씨는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요. 와, 갑자기 폭풍우와 들이닥치면서 높잘바람과 현서풍, 오츠크의 기단으로 인해서 지금 와, 앞이 진짜 한 개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으아, 와, 지금 차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와, 아니 이거 지금 거의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와, 와, 씨. 이거 잘못하면 이거 사고 나겠는데? 많이 쳤어 지금. 아니 진짜 나는 오늘 집 보러 가는데 그 분량이 좀 없다 싶었는데, 와, 날씨가 이렇게 또. 딱 봐도 이 집이요. 야. 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카메라 감독이 그 장염에 걸려서 1시간 늦춰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약속 시간보다 약간 늦춰졌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약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게 악재 연속의 악재가 계속 벌어지는데, 야, 야, 좋다. 나무가 바로 있고, 저기 이제 옥상에서 세종지 같은 거 딱 있으면 바로 그냥 계란 깨서 후라이 해 먹어도 되고, 청설모 있으면 바로 막 또 잡아가지고 애완용으로 키워도 되고, 너무 좋은데? 왜? 독촉장, 요건 뭐 알아서 내주시겠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저 가게에서 노래를 계속 크게 틀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옹아! 아, 자, 옥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는 태닝해도 상관없어. 태닝도 할 수 있고, 다른 큰 건물에서 누가 여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닝해도 되고, 여기 막 워터풀 설치해도 되고, 여기에 텐트 설치해서 또 여기서 캠핑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키 강수라고 합니다. 네? 미키 강수라고 합니다. 미키 강수요? 네. 오, 멋있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약간 네?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나가는 느낌인데. 2번이에요, 2번. 안경은 문재인 안경? 안경은 문재인 안경? 넥타이는 홍준표 넥타이. 넥타이는 홍준표 네. 넥타이. 입담이 좀 살아 계신데. 약간 여기 싸우다가 한번 뜯은 것 같은데. 상관없죠, 쓰는 데는? 네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한번.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설명을. 네. 이게, 이쪽에 이제. 아. 그쪽에 뭘 가지고 보니까. 예. 그리고. 불 한번 켤게요. 네네. 오케이. 여기 불 들어오고.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한번 열어보면. 근데 앞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나무? 여기. 소나무. 네. 솔나무. 네.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옥상에서 네. 이게 그늘 한 나무. 어. 여기는 고물산 뷰. 저 멋있게 보세요. 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저 모르세요? 코미디 빅리그에서 진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어?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에서 진 빵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탄생이라는 프로는 본 적 있어요? 이래주는 소리를 잘 보셔서. 유튜브는? 그럼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성인 채널 많이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드라마 명수 보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뭔가 중요하죠? 꼭 가스레인지는 있고 아,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나갈 수 있고 다음에 화장실은? 제주도 촬영하시는구나. 어, 물은 세요. 잘 내려가고 여기가 보조 주방. 여기 전에 쓰신 분은 여기를 한 회사에 따로 주셨더라고요. 여기를 따로 주시고 네, 저기 여기 살고 그렇게 아 여기 살고 여자분인데 여자분을 한 회사에 살고 자기 여기 살고 아 근데 뭐 그럴 수는 않으실 거잖아요. 어 화장실 또 있네. 화장실 또 있고. 구조가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요.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근데 구조가 왜 독특한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성향이 있어요. 주인의 성향이죠. 창문과도 주인의 성향이죠. 약간 밀크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좋아한다고? 밀크된 남부를. 여기 근저당이라 이런 거 안 잡혀 있어요? 네네. 오. 아 그분은 이제 지금 여기 안 사시고 밖에 네. 계시고요. 어. 그러면 뭐 이게 전세금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부담은 없네. 그 전에는 제가 1억 3천인데 집주인이 1억이 근저당에 잡혀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게 맞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옷장은 보세요. 예예. 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옷장. 그럼 뭐 방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인데 그 안에 주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일러 같은 거 전화. 만약에 제주도면은 기름 보일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아니요 전화하면 와요. 아 전화하면 알아서 와요. 어 알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집에 사장님 장점은 뭐예요? 장점 장점이요? 네 미친요 미친 눈이 많이 예쁘신데요. 아 눈이 왜 이렇게 예뻐? 왜 주셨네. 네. 사람 많이 봤다. 아 진짜 눈이 너무 많아. 사람 많이 봤으세요. 뭐야 이거? 네. 이게 뭐야 이거? 어, 아, 아, 웃기네. 그럼 이 집의 장점은 뭐예요? 그냥 위치죠. 위치. 장점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아프면 나를 찾아오는 의사예요. 아, 친데이 친데이. 아 진짜로? 지금 카메라 감독이 그 장염 걸려가지고. 어, 빨리 오자. 이거요? 네. 지금? 네. 이제? 아프세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 그럼 뭐 대장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어, 근데 있어요. 어, 진짜. 아, 진짜 침 넣을 수 있다. 설사, 설사 많이 하시나? 와, 이제 병 맞아서 오바이트. 아, 네, 그래요? 보십시오. 손 주세요. 어, 한의사 하세요? 아니, 한의사는 아닌 거예요. 침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통침 몰카 아니죠 이거? 아 무슨 몰카예요. 배 걷어봐요. 배 그거 겁먹었어 표정. 겁을 넣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큰 침 맞아야 되는데 와 쫄아가지고 큰 침은 안 맞을 것 같아. 네. 그래 이거 도망가자. 이거 안 되네. 이거 있었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 그냥 나가요. 낚싯줄 아니야? 응? 낚싯줄. 와. 아니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고? 응. 들어가야 낚시. 여기가 이제 배에
피 잘 돌라고 그만 누워가지고. 보너스로 이제, 보너스로 올라가는 생각이. 저 하반신 마비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죽는 거지. 호흡 숨 쉬고, 들어 마시고. 관통했어. 젊은 신이지. 그래야 몸이 좋아요. 시원하지 않니? 시원해야지. 정신 못 차리지. 제가 봤을 때는 장염이 났는 게 딴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피가 돌아야 장염이 나요. 아, 저 어떻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자. 확실히 그 장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머리가. 클럽이 어디가 좀 여기 싱싱이시라고 네.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클럽 있어요. 젊은 애들 막 그저기 되면은 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전에 이장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좀 놀리시는 거죠?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없을 것 같으면 있어요. 젊은 애들 노는다 진짜. 제주도에서 다 와요. 여기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아 여기 약간 강화석 같은 거 놔두고. 저거 고양이는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겁먹었죠? 네? 겁먹었죠? 아, 고양이한테요? 예. 네. 아, 고양이 키워요. 아, 경치는 너무 죽인다, 진짜. 고양이도 있고. 뭐 말씀드린 데는 저기 길 건너쯤 어딘가 저쯤에 있어요. 걸어서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럽이요? 네네네. 사장님 가세요? 아, 저는 입구에서 안 됩니다. 뺀지 먹어요? 네, 어둠을 틈타서 모르겠는데. 비양도 저기는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갈 수 있고요. 네. 여기 동네 분들 사귀어서 보트 타면 보트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아. 저기도 사는 사람이 꽤 있는 거죠? 예. 제주도 금릉 쪽 집 구하시는 분은 요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되네요? 네, 주십시오. 네. 미키강수 TV 보고 왔다 그러면은 네. 얼마 정도 중계비 깎아줄 거예요? 아, 제 물건이 많이 없어서요. 그래도 뭐 한 1, 2만 원이라도 깎아주세요. 이거 바로 미키경수 얘기하는 순간 이거. 야. 아니 물론이죠. 물론. 예,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은 오늘 당장은 불가능한 거네요. 네. 뭐 계약서 바로 쓰실 수는 없고요. 예. 네. 명의자분 입금하셔서 뭐 그 정도 가계약 정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가계약은 한 얼마 정도?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5만 원도 되나요? 어휴, 방송을 하시네. 아유, 네. 자, 그럼 제가 바로 계약금 쏘면 되나요? 제가 가서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와.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한테 네. 진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아니, 사장님, 왜 웃으세요? 웃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딱 좋구만. 딱 좋아.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 잠가는 거죠? 아. 아. 물 안 났을 때 약간 당황하셨죠? 아. 그렇게 하나 건졌구나. 고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 아니 저 따라다니면서 그냥 침만 놔줘도 아마 유명 스타가 될 거예요. 아, 벌써 웃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아, 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따뜻하시네.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손이 따뜻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계약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유 좀 괜찮아요? 진짜로? 그러시죠 이제. 야, 진짜. 아, 제주도에 이제 진짜 제주살이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미키강수의 제주집입니다, 여러분들. 와. 걸어서는 한 3분 거리고, 차로는 한 30초 거리에 해변이 있습니다. 아, 죽인다. 그냥 나 막 헬스하고 해변에서 막 뛰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웠는데. 와, 죽여주네, 죽여줘. 내리자. 와, 여기는 여기 주차장에
내 차 대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바다 차박 아니야? 차박 캠핑이야 여기. 여기 캠핑카 다 대져 있잖아. 와 대박이네. 대박이야. 너무 좋다 진짜. 와 어? 아 여기였구나. 선수형 오셨어요? 네? 선수형. 아 여기 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여기 그런 데 가요? 우리 가게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 아 여기서 카페도 같이 하시는구나. 원래는 카페였는데. 아 카페. 지금 카페예요? 지금 테이크아웃만 해. 약간 제주도의 류승범.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 안 들키는데 류승범께서 느끼시네. 제주도의 류승범. 야. 옷 같은 거 저한테 맞는 사이즈는 있어요? 맞진 않아. 피팅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형님, 집 계약했습니다. 아 진짜? 네. 막 금융에? 네. 어 그때 그지? 네. 갔을 때 봤을 때도 이쁘더라. 괜찮아요. 어. 네, 옥상 너무 좋고 저는 앞에 마당 너무 좋고 어. 뒤에 막 가마솥에 뭐 해먹을 수 가마솥도 있어? 그 자리가 있어. 아, 아.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두 개나 있어? 예. 네. 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또 와도 되겠네. 본인 생각하시는 거 연세가 이제 다 돼가지고. 어허. 그러면 뭐 그 집 뭐, 집사라고 해야 되나? 집에서 소사. 뭐 밖에 뭐 벌레 좀 잡고 하면 되지. 그다음에 여기 머리에 빨간 게 좀 칠한 다음에 무당벌레로도 좀 활동해 주세요. 이렇게 공격적인 언행이. 없어요.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당벌레로 활동을 해 나가. 네, 여기 부황기 꼽아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부황기 하면은 그러고 이제 무당벌레로 좀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 어? 좋네. 빈티지라는 게 있던 건데 이제 깨끗이 빨아서 다시 파는 거예요? 어, 아니면 빈티지로 있고 이제 새 제품도 있고 이야. 어때요? 나라를 구했거나 나라를 팔았거나 둘 중에 하나. 잠깐만. 어떤 느낌이지? 인도하시면 잘 느껴지긴 하네. 많이 잘못됐네. 또 이런 거를 형 입으면 어울리는데 내가 입으면 이게 안 어울리거든. 이런. 니한테 어울리는 거 알아? 네. 오. 한번 써봐. 막 그 방어 배때기에 마약 잘 숨갔지? 아 이 친구가 저기 찡타우파. 하얼빈에서 왔어. 아 하얼빈. 한국에는 원빈, 현빈, 중국에는 하얼빈. 원래 빈으로 끝나야지 다 잘생긴 얼굴인데. 야 중국이 미세먼지가 심하다. 뭘로 마실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내가 살게. 아예 형이 사세요. 12개월로. 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5초 전에 합을 맞췄잖아. 근데 이제 내가 틀어버렸죠. 대단하다. 자 12개월로 네. 끊어주세요. 순간 멈칫했죠. 우와 놀랬어. 침 맞아가지고 여기 뚫렸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내가 아는 거는 보통 혀를 찔렀을 때 혀를 자극을 시키는 걸로 알고 관통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은 네, 네. 근데 관통을 하면 그 혀를 끊은 거 아니야? 뭐 혀를 끊어버린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 관통. 나도 이제 그냥 아 수지침 해서 탁 계속 왔다가 뭐 따는 정도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나왔길래 내가 눈으로 의심했다니까. 그러니까 마술처럼. 네. 네, 그분이 제일 침 잘 넣는 게 이게 속 안 좋고 체했을 때 요거 침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잘하는 게 이제 머리 나게 하는 거. 이제 내가 속았다. 아니, 아니 진짜 아마 머리 나게 하려면 여길 뚫어서 이제 여기로 침이 웃을 수가 없네. 웃을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바느질 하듯이 여기 침 들어갔다 나왔다 침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를 쫙 해서 잔디인형처럼 하는 거야? 아 형 진짜 만약에 월세 언제 끝나요? 아니지 나는 이제 재계약했지. 아 재계약했어요? 연세로. 아 아니 또 재계약 안 했으면 또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되니까.
왜요? 왜? 내가 길에 나는 안 있어도 너네 집은 안 들어간다. 아하. 하나 둘. 광수 돈 받으러 왔어? 잘 나왔어요? 아 좋다. 야 진짜 웃기게 비 또 비가 또 떨어져. 그렇지. 와. 형 머리 덮겠다. 방수. 아니 좋겠어 방수야. 지금 비 오나? 아 왜 수영모 써요 수영모? 수영모자 썼어. 공공으로 와. 네. 제주도는 이렇게 비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버리네. 날 비춰. 야, 진짜 엄브렐라 너무 이쁘다.